다문화 자녀 20만 시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결혼 2주 여성들로 결성된 레인보우 다문화 인형극단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본도 있고 그 처음에 그 중국도 사람 있는데 근데 여러 나라 친구들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최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 순회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아이와 한국 아이가 서로의 집에 놀러가서 다름에 대해 느끼는 이야기로 다문화 가족의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창작 인형극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형극 모임이 한국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데요. 배워요. 슬플 때? 네. 그 슬픈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근데 가족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할 사람. 인형극 가면서 친구도 생기니까 네. 네. 친구도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이들이 한국 생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역시 언어 문제입니다. 안나 씨도 처음엔 한국말을 몰라서 물건 하나 사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돈 이렇게만 하고 얼마 이렇게 하면 그거 하면 그래서는 그 장사분은 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막 1,000원이나 1,000원 2,000원 하면은 1,000원 두 개 주고 막 이렇게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운 뒤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잡곡 있어요. 잡곡이요? 네, 어떤 거예요? 장보기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과도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과 일상생활을 나누게 되면서 편견 섞인 시선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데요. 안나 씨가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녀들 때문입니다. 잃어버리고.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책은 아이들한테는 읽어주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한국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직접 책은 읽어줄 수 있어요. 옛날에요. 엄마가요. 한국말 못해서요. 제가요. 막 알림장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라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고 교육용 단말기로 혼자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는데요.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아이들도 지금은 안나 씨를 위해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나 씨처럼 한국어 배우기에 푹 빠진 이가 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홍아정 씨인데요. 교육용 단말기 덕분에 요즘 한글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10년 좀 됐어요. 한국말은 조금 되고요. 한글은 잘 안 돼요. 그 기계 안에서 기억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것도 되고 동화책도 보도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단말기 안에는 어린이 동화, 생활 법률, 한식 메뉴 표기 등의 어플리케이션과 한국어 교육 콘텐츠가 8개국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